안녕하세요. 오늘은 섹터 USA 커스텀샵 트레디셔널 홈싱싱 모델입니다. 참 이 섹터랑 스트랫, 이런 클래식한 스트랫의 조합이 여전히 어색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섹터에서 놀랬던 건, 좋아서 놀랬던 것들도 있지만 정말 뜻밖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커스텀샵에서 트레디셔널 모델과 PT 모델에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섹터가 기본적으로 기타를 잘 만드는 브랜드임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너무 헬레이저의 그 그늘에서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요. 왜 제가 섹터 커스텀샵에서 이 트레디셔널 모델과 PT 모델을 만져보고 왜 놀랐냐면, 몬스터 픽업이 장착된 것도 아니죠. 정말 일반적이고 친숙한 싱글 픽업과 이 브릿지의 험버커 픽업이 달려있는 이 친숙한 조합을 섹터의 기타라면 어떻게 만들까?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험싱싱 커스텀샵급의 험싱싱 스트랫에 기대했던 어떤 그런 밸런스라던가, 그리고 톤 바리에이션, 그리고 사운드가 너무 본격적으로 나와서 저는 많이 놀랐어요. 특히 이 스트랩 모델도 그렇지만 텔레캐스터도, 아 이거 너무 텔레캐스터인데? 와, 섹터가 이렇게 클래식하게 기타를 만들 수 있나?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었던 그런 기타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오늘은 섹터 커스텀샵 트레디셔널 험싱싱 모델, 지판은 로즈드 옵션 모델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스펙부터 살펴볼까요? 헤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머신 헤드는 락킹 머신 헤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너트 넓이는 1.67, 그리고 지판의 레디우스는 14 레디우스입니다. 메이플 렉 그리고 로즈우드 프렛보드이고요. 제스카 프리미엄 점원 실버 프렛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넥 조인트는 하이프렛의 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의 컷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더 바디가 적용되었고, 험싱싱 픽업 구성이고요. 원 볼륨 원 톤 5웨이 픽업 셀렉터입니다. 톤 노브는 푸시 풀 노브로, 푸시 그러니까 노브를 당겼을 때는 브릿지가 싱글 픽업으로 스플릿되어 작동하게 됩니다. 프론트와 미들에 적용된 픽업은 파사데나 VS1 싱글 픽업이고요. 브릿지 픽업은 파사데나 플러스 험버커 픽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섹터 펄크럼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포인트 블록 새들 브릿지고요. 그리고 역시 바디 끝부분을 보면 섹터의 트레이드 마크인 스트랩 핀이 두 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심플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엘메로, 정말 전형적인 트레디셔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의 험싱싱 구성. 이 바레이션에서 참 브랜드마다 느껴지는 그런 특색이 다 다르다는 게 또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섹터 커스텀샵 트레디셔널의 험싱싱 모델은 어떤 사운드를 들려주는지 기타리스트 조창현님의 연주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시연과 함께 이 모델의 쉑터 커스텀샵 트레디셔널 험싱싱 로즈우드 플러스 파사세나 VS1 그리고 파사세나 플러스 브릿지 언버커가 적용된 모델의 사운드를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영상에서는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그 쉑터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한 정말 제대로 된 스트레스 사운드를 험싱싱 스트레스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는 기타입니다. 아마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와 동일하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쉑터의 제일 간판인 아티스트는 역시 닉 존스턴이 있겠죠. 닉 존스턴이 이전에 팬더 기타를 사용하다가 쉑터 커스텀샵과 함께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만졌던 커스텀샵 모델이 이 트레디셔널 모델이라고 하는데 닉 존스턴은 이 모델을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트레디셔널 모델을 기반으로 조금 더 닉 존스턴의 취향에 반영돼서 개발되고 완성된 모델이 닉 존스턴 커스텀샵 아티스트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닉 존스턴도 저랑 똑같은 결로 놀라지 않았을까, 좋다고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타가 좋아서 놀라는 것도 있고, 아, 쉑터의 스트랫이라는 그 반전, 기존에 있던 쉑터라는 브랜드 이미지의 반대에 있는 기타인데 제대로 만드네 라는 그런 느낌이 아마 저랑 동일하게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제가 이 리뷰 영상 촬영 전에 계속 이 모델을 여러 가지 앰프와 이펙터를 섞어가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느낀 이 기타의 사운드와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싱글 픽업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싱글 픽업이 정말 깨끗해요. 커스텀샵 모델에도 싱글 픽업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모델에 장착된 파사데나 VS1이라는 싱글 픽업에서 느낀 거는 정말 깨끗한 싱글 픽업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댐핑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블루스라던가 어떤 팝,
이런 영역에서 클린 혹은 약간의 오버드라이브를 건 상태로 사운드를 연출했을 때 정말 듣기 좋은 사운드를 들려줘요. 연주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스타일을 다 받아내주는 픽업이라고 많이 느꼈어요. 네, 그리고 이 VS 싱글은 이펙터를 정말 잘 받아요. 드라이브 페달도 정말 잘 받고 공간계나 모듈레이션 계열도 정말 이 픽업의 사운드에 잘 조화롭게 섞이는데 이 드라이브 페달을 물렸을 때 이 깨끗한 고역대랑 이 드라이브 질감이 딱 붙으면서 나오는 느낌이 정말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약간 헤비한 게인 톤에서 프론트 픽업으로 두고 철컹철컹 하는 느낌으로 이제 백킹 코드 플레이를 되게 즐겨 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 그때 내가 이런 소리를 좋아했었지. 아, 맞아, 이거야 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 정도로 드라이브를 물렸을 때 이 배음이나 어떤 구성음이 뭉개지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치고 나오면서 이 고역대에 그 달라붙는 드라이브 질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 드라이브를 뭐 808이라던가 뭐 잔레이, 뭐 미드게인, 뭐 이런 뭐 억센 게인까지 건 다음에 어떤 스캔크 같은 걸 했을 때 진짜 철근으로 후드를 패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댐핑감, 그리고 찰짐, 그리고 이 VS 싱글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고역대의 느낌이 아주 조화로워요. 그래서 이런 음향적인 특성은 둘째치고 싱글 픽업이 진짜 클래식한, 트레디셔널한, 빈티지한 그러한 싱글 픽업의 바이브를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쉑터의 싱글 픽업이니까 뭔가 핫할 거야, 출력이 셀 거야, 뭐 혹은 어설플 거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정말 클래식한 싱글 픽업의 사운드가 그대로 납니다. 그 이런 지점에서 이 쉑터라는 브랜드가 아, 뭐 헬레이저나 뭐 모던 메탈 기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타를 잘 만드는 브랜드구나 라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파사나 플러스 브릿지 픽업은 아주 터프하고 중저역이 단단한 사운드를 내줍니다. 험싱싱 스트렛에 기대하는 각 포지션의 어떤 성격이 정말 잘 담겨있는 아주 밸런스가 좋은 기타예요. 일반적인 파사나 험버커가 있고 플러스 모델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플러스 모델이 조금 더 모던하고 핫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출력도 조금 더 나오고요. 아주 선이 굵고 터프한 톤을 내어주는데 우리가 프론트 싱글로 연주하다가 포지션을 바꿔서 브릿지로 왔을 때 이 브릿지에 기대하는 톤이 있잖아요. 물론 레스폴만큼의 어떤 묵직하고 파워풀한 험버커는 아니지만 거기에 정말 근접한 묵직하고 저음역대가 딱 잡혀있는 터프한 톤이 험버커에서 나오는데 다시금 말하지만 정말 험싱싱 스트렛에 기대하는 그리고 바라는 그러한 밸런스를 잘 담고 있는 기타입니다. 그래서 이 기타는 어떤 장르에 잘 어울리느냐,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클린한 사운드 팝, 그리고 약간의 크랭크업이 되고 바스라지기 시작하는 블루스부터 그리고 락, 정말 이제 범용 스트렛에 기대하는 그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메탈이나 젠트는 다른 기타 구매하셔서 하면 되고 그걸 제외한 모든 장르에는 정말 적합하게 톤 메이킹으로 찰떡 같은 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제가 이제 빈티지 스타일의 기타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톤 테스트를 먼저 할 때도 이 프론트 싱글로 항상 첫 번째로 이 포지션에서 테스트를 하고 미들이랑 브릿지 픽업을 테스트하는데 싱글 픽업의 댐핑감이나 어떤 그 클리어한 고역대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진짜 막 메탈 빡센 이미지를 그전에 가지고 있던 쉑터랑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그냥 반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좋은 이 싱글 픽업 톤의 사운드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톤 노브를 당겼을 때 브릿지 픽업이 스플릿 된다고 했잖아요. 조금 저렴한 기타나 보급형 기타에서 이 기능을 접하신 분들은 보통 처음 기타를 구매하실 때는 야, 이거는 뭐 30만원, 40만원 짜리고 야, 브릿지 픽업은 스플릿도 되네, 와, 가변성이 굉장히 좋겠구나 하고 처음에 기타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러한 험싱싱 기타를 많이 구매하시죠. 구매하고 막상 써보면 안 써요. 브릿지 스플릿하고 안 써요. 밸런스도 엉망이고 톤이 너무 얇게 빠져가지고 한 가지 더 보이스 옵션이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수준 미달의 사운드가 나오니까 안 쓰게 돼요. 실제로 라이브 할 때 밸런스도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근데 이 파사나 플러스에서 스플릿 했을 때는 진짜 싱싱싱 스트렛을 쓰고 있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밸런스가 정말 잘 잡혀 있고요. 이 스플릿 싱글톤이 정말 정말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오히려 저는 이 상태를 디폴트로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
푸시한 다음 험버커를 불러온다는 개념으로 이제 기타를 시연했을 정도로 이 스플릿된 싱글의 밸런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저처럼 풀된 상태에서 브릿지 험버커가 필요할 때 푸시해서 험버커로 치고 나와도 되고 혹은 반대로 험싱싱 이 밸런스로 사용하다가 더 선이 얇으면서 조금 더 예리한 브릿지 사운드가 필요할 때는 풀을 해서 쓴다던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도 정말 괜찮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요지는 뭐냐면 스플릿 했을 때 싱글톤이 버리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쓰라고 만들어둔 브릿지 스플릿 톤입니다. 보통 이제 기린이 때 느끼셨던 이런 스플릿된 브릿지 톤을 생각하시고 연주하신다면 정말 깜짝 놀랄 것이고 그리고 혹은 그러한 경험 때문에 아 푸시풀 필요 없는데 또 괜히 달려있네 브릿지 아 스플릿해서 안 쓰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기타로 다시 한번 스플릿된 브릿지 싱글톤을 만날 때는 기존에 있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커스텀샵급의 험싱싱 스트랫을 기대하는 그리고 커스텀샵급의 험싱싱 기타가 내야 하는 그런 사운드와 기능적인 부분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타예요. 쉑터 스트랫을 이제부터는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쉑터 스트랫이라고 낮게 볼 건 전혀 아니에요. 연주해 보시면 아 진짜 재밌어요. 아 내가 알던 쉑터가 아니네. 이렇게 분명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커스텀샵급의 스트랫, 괜찮은, 잘 만든, 좋은 스트랫을 찾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시고 충분히 위시리스트에 담아 둘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오셔서 시연할 만한 가치가 있고 본인의 스타일이라면 구매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기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좀 교회나 CCM 그런 음악 하시는 분들께서 되게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구매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요즘 되게 많이 보인다고 저는 좀 느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뭐 표를 가져다 놓고 막 무슨 엑셀에 해서 막 뭐 증가 추이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요즘 뭐 SNS나 뭐 유튜브 그리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을 봤을 때 그 교회에서 기타를 치시고 CCM 하시는 그런 분들의 선택을 눈에 띄게 많이 받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범용적인 측면이나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만큼 다재다능하고 플레이어의 기량 그리고 플레이어의 색채에 따라서 얼마든지 옆에서 같이 좋은 사운드를 내어줄 좋은 기타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쉑터가 프렛 잡이 정말 좋아요. 프렛 앤드 롤 엣지 처리도 되어 있어가지고 그립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이 짜팀 피니쉬 완전히 부드러운 이 넥감이 아 진짜 이거는 부들부들하다가 아니라 정말 좀 뽀송뽀송하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이 손에 닿는 이 밀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여하튼 좋은 기타를 만졌을 때 이 넥만 잡아봐도 아 이거 정말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확실히 쉑터의 커스텀샵급 기타다 라는 게 손끝에서 느껴질 만큼 좋은 맥감과 그리고 이 손끝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쉑터는 그냥 기타를 잘 만드는 브랜드예요. 그 기량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의 기타를 만족스럽게 뽑아내는 브랜드고요. 쉑터라는 이 로고가 들어간 스트랫이나 텔레를 어떤 선입견을 이제는 좀 벗어 던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이 쉑터 커스텀샵 모델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쉑터 커스텀샵 트레디셔널 험싱싱 모델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